이에 내적은 크기 두 개를 곱한 후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핵심은 실수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내적을 이해하기 위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길이 x를 구해 볼 건데요. 우선 a분의 x가 코사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 x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즉,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밑변의 길이, 이 길이가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는 Fs라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물리에서 힘 F가 물체의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물체가 이동을 할 텐데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고요. 여기서 힘 F의 크기를 그대로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길이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일은 F 코사인 세타의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이 됩니다. 갑자기 이 공식을 왜 소개했냐면요. 이 공식은 사실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힘도 벡터고요. 위치의 변화, 이걸 변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벡터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봤던 일 공식은요. 결국 벡터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벡터 S의 크기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처럼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적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즉, 벡터 F와 S의 내적이라는 건요. 두 개의 벡터의 크기를 곱한 후 코사인 세타를 곱한 그런 것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내적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식,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성분으로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두 개의 벡터 AB의 내적은 크기 두 개를 곱한 후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핵심은 실수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과는 차이가 있죠.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 예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직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벡터 B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두 벡터 AB를 내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벡터의 내적을 하려면 크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벡터 A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2 루트 5가 됩니다. 벡터 B의 크기는 당연히 4일 테니까요. 결국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결국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개를 곱하면 8루트의 5에다가 2루트 5분의 4가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루트 5랑 루트 5 약분되고 쭉 계산하게 되면 답은 16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식에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주목을 해볼 건데요. 영상 초반에 배웠듯이 A의 크기에 코사인을 곱했다는 건 지금 형광펜 친이 부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 거기에 B의 크기를 곱하면 내적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즉, 내적을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한 벡터의 종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뒤,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곱하기 나머지 한 벡터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공식을 다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먼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B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거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A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벡터의 종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뒤 생기는 거리에다가 나머지 한 벡터의 거리를 곱하면 그게 바로 내적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주어졌을 때 종점을 하나 고른 뒤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때 생기는 거리가 바로 주황색 거리고요. 나머지 한 벡터의 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요. 따라서 4 곱하기 4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내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둔각이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됩니다. 즉 내적의 값이 음수가 되는데요. 이때는 거리 곱하기 거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식을 한번 조작을 해볼 건데 우선 이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 다음에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A의 크기에다 코사인을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거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둔각도 마찬가지네요. 한 벡터의 종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와 나머지 한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대신 주의할 점은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직각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공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직각일 때 코사인 값은 0이에요. 따라서 내적이 0이 돼버리죠. 즉, 벡터의 이것도 중요한 성질인데요. 내적이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A와 B가 수직일 때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벡터를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내적을 계산하는 공식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증명은 생략하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끼리 곱하고요.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납니다. 공식 매우 상큼하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풀었던 예제를 다시 성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분으로 풀려면 당연히 좌표축을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때 좌표를 구해보면 벡터 A는 4,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벡터 B는 4,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개를 이렇게 내적할 때는 X좌표끼리 곱해서 즉 16 플러스 Y좌표끼리 곱한 2 곱하기 0이 되는 거니까 역시 답은 1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내적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알고 계셔야 내적을 진짜 잘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